나오시아 씨는 아주 오래전부터 한 가지 목표가 있었습니다. 내가 더 나이가 들어 현역에서 쓸모가 없어질 때쯤에는 사회봉사로 말년을 보내려는 계획입니다.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재능을 나의 부모님 혹은 나의 동시대를 살아가는 친구들을 위해 살고자 하는 소망입니다. 손과 발에 힘이 빠져 DSLR 카메라도 버거워 힘겨울 때 똑딱이 카메라 하나 들고 탑골공원에 출근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동네 어귀에서 박스 줍는 어르신들을 붙잡고 그들의 인생을 조명해보려는 일을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제가 감성영상 주인공으로 선택한 분의 이야기는 이러한 저의 계획 속의 첫 주인공입니다. 유튜브를 통해 이분의 모든 삶을 조명할 수는 없지만 저는 아주 오래전부터 제가 존경하는 몇몇 분의 인생사를 그려볼 결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카메라로 일상을 찍는 습관 때문이기도 하지만 이런 분들을 꾸준히 인터뷰해 왔습니다. 이곳은 광주입니다. 드디어 교수님의 이야기로 돌아갑니다. 교수님은 현재 전남대 사범대 영어교육과 명예교수로 재직 중이십니다. 영어 영역 수능 출제 위원으로 7번이나 일하셨고 2012년인가요? 대입 수능 출제 위원장으로도 일하신 영어 교육학에서는 대한민국 거물급 학자이십니다. 교수님이 사시던 동네는 광주 서구 화정동입니다. 이 집에서 지난 35년간을 사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도착한 그 전날 이 집을 팔아버리셨습니다. 저의 표현이 경박할지는 모르지만 정말 팔아버리신 겁니다. 교수님은 이 집을 직접 지으시고 아들, 딸 모두 이 집에서 성장시키고 출가시키셨습니다. 그런데 이 집을 그냥 헐값에 버리신 겁니다. 제가 들어갔을 때 남에게 주거나 버리려는 물건이 하나가득이었습니다. 그리고 교수님의 얼굴도 보기 흉할 정도로 상해 계셨습니다. 제가 아는 교수님은 엄청난 콜렉터입니다. 조금 심하다 할 정도로 자신의 역사를 기록하거나 보관하셨던 분입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대학 당신의 관심사는 모두 이 집 공간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모든 경험도 이곳에 남겨져 있었습니다. 미국에서 중학교 다녔을 때 활동했던 본인의 자료뿐만 아니라 자녀들의 어린 시절부터 출가 직전까지의 모든 자료가 한 곳에 있었습니다. 이분은 대한민국 영어학 학자로 50년을 넘게 살아왔기 때문에 수많은 영어 관련 책들과 초등, 중등, 고등 교과서도 여러 번 출간하신 분입니다. 평생을 모아놓으신 영어 관련 책들과 전 세계를 여행하시면서 모아둔 당신의 모든 기록을 지난 수주간 모두 버리셨습니다. 갑자기 무소유를 선언하신 겁니다. 이런 거 다 지금 이제 누가 가져가기로 다 해놨으니까. 근데 이제 이런 거죠. 내가 그 내 스스로를 자책하고 참 허무하다. 그리고 내 삶을 내가 잘못한 거 아닌가. 이제 혼자 생각이 고민을 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잘못 살았다. 열심히 살지 않았다. 그것이 아니고 결국은 70까지 오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의미가 없게 됐다. 70줄에 들어선 교수님께서는 인생을 정리해야 한다는 프레임이 생기셨습니다. 죽음을 생각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게 버려야 된다는 것 때문에 그래요. 이게 버려야 된다는 것 때문에. 당신의 지론은 이렇습니다. 본인이 평생 모은 보물 같은 저 물건들은
본인에게만 중요한 것이지 자녀들에게는 쓰레기거나 짐이 될 뿐이라는 겁니다. 이 집도 마찬가지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큰 집도 내가 팔고 가야지. 내가 죽고 나면 자식들이 여기 들어와서 살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부모님이 남겨놓은 집이니 그때 가서 팔기도 죄송스럽고, 남겨놓고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건강할 때 마무리해야 된다. 내가 쉽게 말하면 건강할 때 마무리해야 된다는 것은 건강할 때 올바른 의사결정이 나온다는 것이지, 내가 생각할 때. 그리고 그렇게 해야만 또 후회가 없다는 것이지. 교수님의 그 너무 빠른 의사결정이 가족들한테, 내가 지금 71세인데 아니다는 것이지. 내가 80세까지 운전할 수 있을까? 어렵지? 내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지. 어디 하나만 이상이 생겨버리면 이제 회복 불능이야, 이제. 예를 들자면. 교수님도 저는 이해를 하고, 교수님이 하시려고 하는 것도 이해가 되고, 하지만 가족들은 교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그리고 시간이 흘러 3년여가 지난 어느 날 광주에서 조금 떨어진 고창에서 교수님을 뵐 수 있었습니다. 광주에 있던 집을 팔아 이곳에 공원을 조성하고 계셨습니다. 동백나무들이요. 굉장히 이제 이런 동백나무들은 처음부터 심어놓은 건데 굉장히 많이 자랐어요. 이것은 언젠가 필연적으로 맞이하게 될 교수님의 휴식처입니다. 현세에 살고 있는 자녀들이나 후손들이 얼마나 여기를 오겠어요. 저는 기대도 하지 않고, 그래 1년에 한 번 온다는 것도 힘들 거예요. 몇 년에 한 번 이 우거진 풀숲 속에서 이제 지내야 되는데, 그때 유일한 벗은 나무들 아니겠는가. 그런 나무들 속에서 내가 영원한 영겁의 세월을 보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의미에서 나무 하나하나가 소중한 미래의 벗으로 거듭날 것이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아주 보살피고 가꾸는 것이죠. 젊은이들은 언젠가 노인이 되고, 노인은 필연적으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하지만 노후를 준비하는 것도 죽음을 준비하는 것도 우리에게는 어려운 일입니다. 최근 큰 병을 견디고 있는 저의 매형이자 야매주부 오미연 씨의 남편 성국현 씨는, 결론은 아프지 말아야 되겠다 하는 건데 그게 어디 뭐 마음대로 되나. 그리고 그냥 건강하게 잘 있을 때 자기 가족 구성원한테 최선을 다해라. 죽음이란 두려운 상상이고, 우리 모두는 언젠가 죽게 되지만 그 죽음이 아직도 먼 미래라고 생각합니다. 나이 들면서 주변을 정리해야 하고 주변인들에게 베풀어야 하는데 매번 미루고만 있습니다. 지난번에는 행복에 관한 이야기를 했었는데 오늘은 너무 무거운 주제로 여러분들을 만났죠. 미니멀 라이프, 미니멀리즘, 이젠 실천해 보겠습니다.